Là.오늘이 4월 15일인가? 네, 맞아요. 그러면 출석 부르겠습니다. 윤명신 장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은영 선교사님. 네, 여기입니다. 네, 거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 근데 실제 거리가 네. 얼마나 멀어요. 그죠? 헝가리하고 여기하고. 곽영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지난번 부활절 준비 잘 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빠진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셨나요? 아직 못 네. 들었어요? 아직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럼 전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다른 못 듣고요. 다는 못 듣고 듣다가 말았군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꼭 필기하시고 그러셔야 네. 됩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교수님 다음에 책을 예? 교수님 책을 저희 신문에 광고 실어 드렸습니다. 무슨 책이요? 교수님 교재요. 요거 화목제목. 화목제물? 아, 그래요? 네. 요새는 다른 책이 광고 나갈 텐데. 네. 요새 나가는 책상에 있습니다.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책이 최근 출판됐거든요. 그 광고 나갈 것 같은데. 네. 자발적으로 광고를 냈답니다. 신문에. 아,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셨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목사님.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여기 좀 소리가. Thank you for your interpretation. 통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훈 박사님,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오하이오죠? 예. 오하이오 어디? 콜럼버스 오하이오입니다. 콜럼버스 오하이오? 예. 네, 콜럼버스 오하이오. 아, 그렇군요.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의 그 장희준 목사님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하고 저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저의 제자였고. 그런데 그 장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에 또 대가입니다. 원래 시스네티에 계시다가 콜럼버스로 오셨죠? 맞아, 맞아요. 시스네티에 계시다가. 예. 그래요. 아유. 또 그다음에 최덕헌 목사님. 예. You are there. 야, 뭐 영어로 했다, 중국어로 했다, 국어로 했다, 뭐, 굉장하네요. 아, 그러나. 오윤석 씨? Oh, you look as beautiful as before. 그 다음에 추종희 장로님, 예전처럼 대답이 시원하십니다. 그것밖에 못해요. 하나 잘하면 다른 거다 잘합니다. 아멘. 예.
김지수 장로님. 네. 예. 그럼 요새 잘 지내시죠? 예. 전창수 집사님. 네. 아, 예. 정덕순 사모님. 예. 건강 회복하셔서 환영합니다. 아멘. 얼굴이 환해 보여요, 오늘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얼굴 환한 건 본인이지, 뭐, 저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드보라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김지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린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홍승철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그 신원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훌륭한 선교사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는 아름다운 학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그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한 두어 번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짧게 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좀 풍성합니다, 기도가. 야, 근데 조금씩만 근데 공부가 좋긴 좋나 봐요. 많이 변한 기도의 내용이 많이 변화됐어요. 야. 선교적인 마인드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는 놀라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여유가 만만하냐면 두 강이 내리할 거기 때문에 여유가 만만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대로 저주받은 나병 환자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책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좀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요 조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4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 선상수훈은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냐면 인류 역사상 그런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는데 그 전부 유리로 된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교인이 뭐 만여 명 모일 때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다음 주에는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설교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위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 준비들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미리 말해 그런 광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와,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저렇게 광고까지 하나. 오늘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돼갖고 그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 이것만큼 위대한 설교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의 간디 수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 양반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어요. 변호사로서.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어요. 너무 놀라갖고 이런 걸 가르친 분을 당연히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일날 성경을 갖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white, 백인. 이 백인들은 그 이제 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인데 그 사우스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색인종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좀 색깔이 좀 그래요. 그래서 유색인종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흑인들. 그런데 이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디는 유색인이에요. 그죠? 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그 백인이 두 사람이 서 있다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 여기가 교회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두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때렸어. 때리고 그냥 차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교회에 안녕 그래서 만일에 그때 그 사람들이 간디를 받아줬다면 그래서 간디가 크리스천이 됐다면 인도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왜냐면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백인들 때문에 아이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산상수녀를 팔복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냥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4장 그 23절 24절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그냥 쫙 나갔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쪽 대가볼레에서도 왔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갈릴레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사바의 사람들이 꼭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약 6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먹을 거리가 별로 없고 입을 거리가 별로 없고 그래 병자가 많이 생기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몰려드는 사람들과 함께 물론 예수님이 가셨지만 팔복산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팔복산이 꽉 이제 저도 이제 팔복산을 이제 가봤어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가서 팔복산을 올라갔고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냥 외쳤어요. 천국에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 야, 그런데 예수님 근데 그 산이 어떻게 됐냐면 팔복산이 이렇게 비슷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저쪽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이 요즘 해줘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아, 골로 붙이는구나. 그리고 예수 마이크가 없어도 다 알아듣는 거야. 이게 산이 비슷하면서 있어요.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하면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산에서, 팔복산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쳐다봐요. 그죠? 이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길을 막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길을 막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리고 손을 뻗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것을 예물을 드려, 제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저주받은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마태복음 8장 9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따져보면은, 이거 분해를 해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큰 가르침이 10가지예요. 여기까지 그룹으로 10 groups of teaching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8장 9장에서 기적을 10번 해놨어요. 야, 그건 놀랍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손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과 일. 말과 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고 일하고. 말은 가르침이고 일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어 빌려 각하여 예수, 그 주님께서 처음에 먼저 편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역하신 것을 전부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그런 것을, 그런 붓을 들어서 쓰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후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은 가르침은 그대로 행하셔요. 그냥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왜 막을 수 없냐면 이제 그 이유를 우리 책에서 좀 볼 거예요. 다 같이 이 책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118쪽. 118쪽 다 저쪽에 다 펴셨어요? 118쪽? 네. 거기 이제 이 나병을 조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분은 이제 막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셨다. 그런데 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다른 병이 아닌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다. 그런데 고담의 이 책에서 나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겉에서 오는 나병, 또 하나는 속에서 나오는 나병. 그걸 이제 쭉 그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담에 보면 우선 나병의 시작과 악화되는 모습을 알아보자 그랬고, 그 다음 줄에 아니 그 다음이 뭐냐면 나병은 두 가지 증세로 시작되는데 그랬어요. 첫째 증세는 겉에서 작은 부스럼처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둘째 증세는 몸의 한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안 읽고, 왜냐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진영에 살 수 없어요. 진영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동하면서 진을 쳤던 곳이 진영이에요. 그 진영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하면 성곽에, 성곽.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자기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성곽에서 쫓겨나고,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곽 바깥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아요. 동냥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냥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앙 행위 중에서 두 가지를 핵심으로 뽑아요. 하나는 기도, 그건 하나님께, 또 하나는 구제,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두 가지, 기도는 위로, 구제는 옆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죠?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건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성경 얘기하면.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그랬어. 그 백부장 이방인이 경건을 해서 구제와 기도에,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탁 와서 고넬료야. 예, 고넬료가 깜짝 놀라놨고요. 왜 그러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그래 이제 동량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죽은 자처럼 여기는 거야. 뭐냐면 남자의 세계에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할 일이 없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행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살리면 돼. 그런데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그럼 죽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살리는 방법은 구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방인들을 구제하라 그러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반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방인을. 그래서 이제 그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자기 부모 다 버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루스는 과부야. 자기 남편 죽었어. 그죠? 그리고 루스는 고아야. 고아. 자기 부모 다 버리고 왔으니까 고아죠. 고아. 그 다음에 루스는 개개예요. 그죠? 모함녀이냐. 그리고 이방인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그 루스 굶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대답 좀 해요. 굶어 죽겠어요? 안 굶어 죽겠어요? 안 굶어 죽어. 왜냐면 구제로 사는 거야. 구제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문둥 나병 나는 자꾸 옛날식으로 문둥병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세요. 요새 성경은 나병이라고 그래. 난 옛날 게 문둥병이 좋은데 요새 성경은 나병이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에이 참.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제 이렇게 성곽을 못 들어가니까 성곽 바깥에서 동냥을 해요. 동냥 이제 동냥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게 나병 환자인지 몰라. 그리고 떡을 주려고 다가가면은 절대로 안 돼. 왜냐면 그 나병 환자와 성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2m 바깥으로 가야 돼요. 2m. 그 이제 그 유대의 측량으로는 4규빗. 4규빗. 한 규빗은 요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요, 요걸 뭐라 그러죠? 예? 발꿈치. 발꿈치. 땡큐, 장모님. 이야, 나 지금 그런 단어도 생각이 팍팍 안 떠올라, 이게. 그렇지. 그런데, 한 규빗은 요 긴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결정이 안 됐어? 왜냐면, 이 팔이 긴 사람 있잖아요. 왜냐면 흡은 맹구소소. 이거 뭐가 길어? 그냥,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저보다 종은 짧잖아요. 아니, 짧다니까 이렇게 좋아서 웃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이 없어, 이게 길이가.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내 맘대로야, 나도. 대충 없으니까. 그래서 한 규빗을 50cm다. 이렇게 나는 이제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50cm 보면 4규빗 속에 못 들어와 이거. 만일에 송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떡을 주려고 안에 4규빗 안에 2m 안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나병 환자 모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 즉시 왼손으로 윗입술을 가리우고 오른손으로 흔들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외쳐야 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한번 해봐, 이제. 자, 왼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예, 가리고 아이 장모님 그래, 짱. 그리고 오른손을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봐요. 예. 땡큐. 예. 예.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 죽어요. 그런데, 바람이 성한 사람 쪽에, 아니, 나병 환자 쪽에서 성한 사람 쪽을 불면은 거리가 50m로 확대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 책에 다 기록했지만, 중세시대 때는요, 이거 실제야,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신부님이 복장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린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성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장례식을 거행했어. 산 사람을 얼마나 그냥 못됐어,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다시 책을 봅시다. 119쪽, 맨 밑에 줄 보면, 119쪽 맨 밑에 보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로부터 적어도 4규빗인 약 2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오면 그 거리는 100규신 약 50m 밖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서 보면은 예수님 산에서 산장수를 가르치고 내려오시는 게 막을 수 있어요? 없죠? 막을 수 없어요. 막으면 죽는 거예요. 이 밑단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산에 제가 가보니까 돌이 그렇게 많아. 유대 나라는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이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런 거야. 그 유대 나라 돌들이 꽉 쳐서 그 돌들이 떡덩이를 그죠? 그 사람들 가난해. 먹을 게 없어. 이게 또 이게 뭐냐? 야,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대본에 붙여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탁 인용하시면서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왜요? 아, 또 떨어졌어요? 아니, 참. 내가 너무 흥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냥 못 견뎌서 떨어졌어. 아, thank you, Dr. Kim.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요거요 여러분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에요. 나병 제일 먼저 왜 이거를 제일 먼저 놨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에이 또 책에서 한 장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응? 그냥 에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 저자가 요거를 딱 집어넣었을 때는 요 8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단독적으로 이 산상수를 가르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자, 또 읽습니다. 예수 아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고 한번 교독합시다. 아, 뭐 교회에서는 만나 교독하는데 뭐 신학교에서는 교독 못합니까? 그죠? 우리 오인숙 자매님이 끄떡끄떡 하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Thank you for your 허락.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나병 이 그림을 좀 보세요. 나병 환자 그림을 이제 나오는데 제가요 이 인터넷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했더니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어떤 건 볼 수가 없어. 너무 흉측해서. 그래서 내가 골래고 골래서 그래도 좀 나은 걸로 가져온 거예요. 너무 흉해서 볼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올 때는 요, 저, 요거 떨어지지 않을, 요거, 아이고, 야, 떨어지지, 쓰러지 마라. 아이고, 젊은 빨로 지네. 오은숙 자매님, 내가 올 때는 요걸 여기다가 놔요, 이제부터. 그래, 저분은 절대 안 잊어먹으니까 내가 저분한테 부탁하는 거야. 보면은 눈이 하나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입술이 이렇게 돼 있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이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렇게 진영에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진단인데 이 진단은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나병 환자 공부하는데 나병 환자를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 레위기 13장 14장이에요. 레위기 13장은 진단. 진단과 심판. 진단과 심판에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행하는 정결 의식이에요. 의식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3장과 14장 그렇게 진단과 정결 의식인데 어떻게 치료받느냐는 없어요. 뭐냐면 나병은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레위기 몇 장? 예, 레위기 13장 진단, 진단과 심판.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은 뭐예요? 정결의식. 그럼 이제 그 진단 중에서 이제 한 곳을 찾아서 여기다 올렸어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하여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니까 이게 부스럼병인지 나병인지 구분이 안 갈 때는 일주일을 금고해 가둬둬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하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또 일주일 3주까지 가둬둬요. 그리고 마침내 나병으로 판명되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이다 라고 그러지 않고 부정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면 그 부정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옷을 가리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이야, 불행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 진영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건 이제 레위기 때는 아직 성곽이 없었어요. 도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영이라고 그래. 진영 바깥에서 살아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하고. 야, 이 나병에 대해서 그냥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책이 뭐냐면 벤허예요. 벤허. 여러분 벤허 영화 봤어요? 저는요 벤허라는 영화를 여섯 번이나 봤어요. 야, 그리고 우리 집에 비디오도 있어요. 야, 원하면 또 봐요. 그런데 그 벤허를 쓴 사람이 루이스 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월레스. W-A-L-L-A-C인데 월레스인데 그 사람이 본래 육군 소장에 별두래. 그리고 그분은 법을 전공해서 법무관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본인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막사를 이렇게 거니는데 보니까 어느 군인 쫄병들이 몇 명이 한 일곱 명쯤 먼저 뺑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야 너들 뭐하니?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경을 공부하냐 말이야 멍청한 놈들. 그래갖고 이 장군이 성경을 왜 읽으면 안 되나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럼 성경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읽는 거야 이제 그거 잡아내려고. 읽다가 어느 날 말씀을 뒤집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편안해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주님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벤허예요. 벤허라는 책은 굉장합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의하면 뭐 그냥 비가 오고 번쩍번쩍 하면서 난 이 저 그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뭐 나병을 걸렸잖아요. 그 전에 번쩍번쩍 하면서 병이 나. 그건 영화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책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벤허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갖고 그 자기 집에 하녀한테 야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니? 우리 누이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영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이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래. 그러냐 말이야. 그래 벤허가 막 그냥 울면서 야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녀가 가끔가다가 몰래 어딜 나가요. 근데 어딜 가나 보니까 뭐 광주를 가지고 가요. 광주 뭘 담아갖고 뭘 담아갖고 보니까 어 거기에 말이야 빵이니 뭐 그냥 이런 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은 몰래 싹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거기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막 쫓아가서 그냥 그 영화 안에 안아요. 그런데 소설을 앉지 못해. 2m 안으로 들어가면 돈에 맞아 죽어요. 그냥 이야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진영밖에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 나병의 원인이 뭐냐 말이죠. 이 성경에는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나병이 왜 생겼냐면 그리고 원인을 제시해 준 데가 없어요. 답답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여기서 조금 간접적으로 원인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잡아내는 거야, 이제. 그 나병의 원인! 그래갖고, 처음에는 시기심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민수기 12장인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본래. 그죠? 그런데 또 구수 여자를 취했어. 그 당시에는 그 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야곱은 뭐 아내가 뭐
네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슬슬 취한 건 조금 잘못이 없어요. 그 당시에 관행으로는. 그런데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이야, 요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미리암을 앞에다가 놓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론과 미리암이야. 그리고 세 사람을 동시에 놓을 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래 이제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미리암이야. 그죠? 그럼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강가에 가서 이제 공주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미리암이 나이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아론이 모세보다 세 살 위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아론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래? 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모세를 비방한 선동자가 누구라는 거 알려줘요? 미리암이라는 거야. 미리암. 그러게 이제 자기 동생 아론이 그 말에 벌떡 넘어갔어.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말이죠. 구수 여자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기회로 해서 그 전부터 가졌던 마음의 응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갈수록 자꾸 유명해지네.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그러는 거야.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없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서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러면 그 부목사는 생명이 까딱까딱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원래는 설교를 더 잘한다 그러면 야 너 훌륭하단 말이야. 계속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맛 좀 봐. 그리고 기회를 봐갖고 야 사편에 나가 그런단 말이야.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중요한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 물론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 다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 때문에 아론도 쫓아왔고 그리고 미리암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이제 12장 1절과 2절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비방했는데 그 결과는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은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아하 하나님이 시기심은 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원인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심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여기는 게 탐심이에요. 그죠? 그 누구 얘기냐면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그 당시 이제 아람이 대국이에요. 아람 왕이 있는데 그 아람 왕 밑에 나만 장군이 있어요. 그 요새로 말 같으면 그냥 그냥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사랑하는 장군 나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보낼 테니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병을 고치게 그렇게 얘기한 걸 이제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남한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엘리사 집에 가라 하는 게 엘리사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막 마중을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그냥 가서 그 요단강에서 일곱 번 담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다 지나가서 일곱 번 담그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만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야, 이 나만이 이 지구상에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아니 그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개입을 하는 거야. 게하시가 야, 우리 주인은 좀 약간 모자라. 어떻게 말이야? 그냥 보내 그냥. 그리고 가서 이제 그래서 기아씨가 막 쫓아서 여보 나만 장군 우리 그 저 선지자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생도가 둘이 들어와 세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엘리야니 엘리사니 이런 큰 선지자 밑에는 학교가 생겼어요. 선지학교라고 그래. 그래서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 이제 기아씨가 뭐라 그러냐면 생도가 둘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필요하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을 두 벌을 주셔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니까 이게 남한 장군이 아유 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강제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옷 두 벌을 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갖다 자기 침 밑에 땀 밑에 딱 그냥 품고 시침을 딱 깨고 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냐나이다. 예, 그의 거짓말은 언제나 말해. 탐심은 거짓말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야 눈같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탐심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은을 말해 두 달란트 받고 그다음에 옷을 두 벌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 탐심. 그래서 첫째는 시기, 두 번째는 탐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원인을 보면은 살짝 나와요. 이제 우시아 왕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 왕은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었고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어 아주. 그냥 거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예, 교만은 말이죠. 문제야, 교만. 그래서 이제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그 당시 구약의 유대는 지도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계열에서 계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야 너 선지자해라 엘리사한테. 야 너 선지자해라 기름 부으셔 갖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인 우시아 왕이 마침내 교만해졌어. 교만해졌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런 분향을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달려서 어이 왕이시오 왕이시오 빨리 내려와요 내려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교만해져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이마에. 이야 이게 말이 좀 묘한 거야. 이게 왕이잖아요. 이게 우시아 왕이. 왕이 굉장한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궁둥이에서 발했다든지 그죠? 아니면 등에 발했다든지 그거 숨길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딱 여기 요거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대신 섭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봤어요. 하나는 시기, 하나는 탐심, 하나는 교만인데 요게 말이죠 참 묘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고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해 그죠? 그건 뭐예요? 탐심이야. 탐심 그죠? 먹음직도 한 건 탐심이야. 그냥 보암직도 한 건 이건 시기심이에요. 이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이건 교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의 원인은 이렇게 한 말도 안 했지만 여기 조기에서 세 군데에 딱 나와요. 세 군데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결국 아담의 죄가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왜 그렇게 세 가지로 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얘기하실 때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서 두로를 빗대서 두로. 두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쪽을 쭉 가면은 거기에 두로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뭐 조그만 도시예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를 얘기하면서 3장이나 화려했어요.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사탄. 사탄이 26장에 의하면 에스겔서 26장이면 사탄이 부여했다고 그랬어. 이건 탐심이야. 27장에 보면 사탄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암직도 한 거야.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사탄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하와에게 보여줘갖고 하와는 넘어진 거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시험한 거야. 예수님 떡, 야 떡, 돌돌 떡. 이거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만해라. 이거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이 나병 환자는 2000년 된 얘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면 되나요? 되나요? 지금 되는 거야.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기하고 시시때때로 탐심 품고 시시때때로 교만해져. 나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래. 나는 야, 나 보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이고 탐심도 말이야 이게 그냥 있고 그냥 아유 사람이 못됐어. 시기심도 있고 또 교만도 하고 그냥 그래야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께 매달려요. 아, 나 하나님 나 교만해요. 나 그냥 시기심이 아니라 탐심이 우글우글해요. 그럼 하나님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하루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약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네,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그랬고 요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르사기 할 때도 그냥 아, 내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만 나쁜 놈이다 말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냥 이야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뭐 영적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 나병 환자야.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 안 돼. 여러분 얘기하기 조금 내가 좀 주저스럽지만 그러나 동의한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병 환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병 환자가 결단을 했는데 이제 보게 하면서 요 강의가 몇 시까지죠? 아, 10시 50분까지죠. 아이고, 얼마 안 남아.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은 가는데. 자, 여기 처음에 뭐 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나와 그래서 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는 동사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심각한 나와는 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돌멩이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 이야 돌멩이란 말은 오래간만에 듣네.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 이게 굉장한 나오면 이거는 뭐냐?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야. 그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사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죽는 거야. 생과 사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생명을 거는 거야. 저는요 제가 이제 만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구원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바쳤어요. 생명을 거는 거야 이게. 이게 이야 그 점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병 환자가 나왔나? 왜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팔복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딱 둘러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산에 그냥 산들 꽉 찼어. 그리고 쫙 구통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왜? 나병 환자들 왜 모여 있나요? 동량 받으려고. 응?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동량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일날이다 말이야.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에 부풀어 있어. 야, 오늘 동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기서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동량을 줘도 그냥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여기 수천 수만의 사람들 마음에 부풀어 있어요. 뭐로 부풀었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이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고 우리로 하여금 로마를 지배하게 할 거냐. 그래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느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단 말이야. 얼마나 의기양양해. 이제 되나보다 말이야. 예수님 왕이 되시나보다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장관 하나 하는 거야. 부풀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팔복을 외치실 때 거기에 마음이 부푼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아니 또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은 동네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도 보고 싶고 내 자녀들도 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냥 바람결에 들려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팔복은요 유대교를 뒤엎는 복이에요. 유대교의 복은 뭐냐, 우리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적군이 다섯 군데로 왔다가 백 군데로 도망가고 그게 굉장해요. 그죠? 그 복들은 전부 몇 가지냐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복은 몇 가지냐면 8가지야. 그런데 그 복은 전부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이거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우리가 다 죽는 거야. 그죠? 죽을 때 돈 얼마 가지고 가나?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받을 그런 물질적인, 가시적인,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그러신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에게 관심 있는 거야. 그런데 한국 기독교를 왜곡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부흥사들이 그런 거야.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 받으려면은 그건 이제 가시적인 복이야. 이 신명기 28절에 나오는 복. 복 받으려면은 헌금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자동차 사줘야 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양복해드리겠다고 27명이 지원을 했대요. 갑자기 27벌이 생겼어. 이야,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그런데 인간의 관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요 가시적이 현재적인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껏 준비했는데 한 번은 써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셨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핵심적 복이라고 그래. 영어로 하면은 essential blessing, essential blessing. 핵심적인 복이야, 이게. 가시적인 복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바울 서도를 봐요. 가시적인 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걸 집이 있나, 뭐, 아내가 있나, 자녀가 있나, 건강한가 말이죠. 밤낮 그냥, 밤낮. 바울 서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들 눈을 뽑아서 나에게 줬으라고. 그 어쩌면 눈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40에 하나 가만 내리 그냥 큰 채찍질을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락날락 그분은 말이야 여행 가면 꼭 감옥을 가. 감옥에 들락날락 그냥. 그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스도를 복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물론 신인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바울스도만큼 깊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습도 더 깊어요. 그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 몸에 병을 줬다고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래,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복. 그런데 다른 복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보라고, 복이라고 그래. 부수적인 복은 뭐냐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부수적인 거야. 그런데, 이 부흥사들이, 일부 부흥사들,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부흥사들이, 한국의 오복을, 그죠? 한국의 오복이 있어. 오복을, 신명자하고 묘하게 이렇게 결합을 시켜갖고, 요걸 복을 추구하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도 복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언제 나타나냐면 설날 때 복 받으세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숟가락에도 복 쓰고 젓가락에도 복 쓰고 그다음 베개잎에도 복 쓰고 그냥 복을 꽉 차 있어요. 그게 전부 부수적인 복이에요. 그런 이 한국의 이 샤머니스틱한 샤머니즘의 근거한 복! 한국의 복은 뭐가 문제냐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 돈을 많이 벌면 복이다.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돈 많이 생긴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도 뭐 원하지. 그거 뭐 그래요. 근데 한국의 복은 오복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장난하면서 800억을 꺼내내고 그리고 정치하면서 돈들을 쏟아붓고 그리고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돈을 억수로 그냥 처먹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화나서 말이야. 방법이 없어. 방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으신데, 우리는 그걸 치워치고 말이야, 그냥. 돈 몇 푼 더 얻자고 말이야. 그냥 건강도 하자고 말이야. 그래,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아니야,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자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큰아들은 하버드 갔고 둘째는 MIT 갔고 셋째 그걸 자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말이야.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 무슨 하나님 축이 지네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더라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거야 이거.
근데 꼭 하나님을 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자녀는 시시한 대학 갔단 말이야. 그러면 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그 교회를 떠나겠어요? 붙어 있겠어요? 떠나죠. 야, 우리가요, 한국에서 대학도 툭 떨어져 봐야, 아니 뭐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대학도 툭 떨어져 봐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한번, 아유, 최 목사님 모르지 그런 거. 한국에 가면 재수가 있어요, 재수. 삼수, 팔수까지 해요. 재수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 외로워요. 왜 그래요? 고통. 그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전하며,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로움의 상징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며. 예, 그러니까 이 나비 혼자는 나와 하겠다면 굉장한 거야. 나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탈복산에서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요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팔복을 보면은, 거기에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 하나도 없어. 마지막 복은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스는 이런 팔복을 요약했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 영어로 하면 spiritual blessing이에요. spiritual.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blessing이에요. 영적 복. 야, 오늘은 아무래도 두 장 못하겠어. 한 장만. 10분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10분 쉬세요. 박은영 선교사님 10분 쉬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10분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the greatness of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Cry, holy, holy, holy. Cry, holy, holy, holy. Cry, holy, holy, holy. It's the we fall down, we lay our crowns at the feet of Jesus. The greatness of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Cry, holy, holy, holy. And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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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t is the Lamb.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holy, holy. It's the Lamb.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To thee all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